안녕하세요. 오늘은 다이소의 신상 주방템을 잔뜩 가지고 왔어요. 어떤 상품들이 있을지 지금 바로 소개하러 고고! 먼저 마늘을 쉽고 빠르게 다질 수 있는 마늘 다지기예요. 마늘 한쪽을 좌우로 누르면서 다져줍니다. 숟가락으로 떠서 요리에 바로 활용해보세요. 레몬을 깔끔하게 착즙할 수 있는 레몬 즙다개예요. 손에 레몬즙을 묻히지 않고 착즙할 수 있어요. 긴 손잡이로 잡기 편한 소형 깔때기입니다. 입구가 좁은 양념통에 양념을 넣을 때 사용하기 좋겠죠? 손잡이가 접혀 보관이 편리한 계란틀입니다. 원형으로 모양 잡힌 계란후라이 만들어보자고요. 전이나 핫케이크도 가능해요. 스테인리스로 깨끗하고 편리한 조리도구 더더 소개해드릴게요. 오븐 쟁반이나 뜨거운 뚝배기를 옮길 때 유용한 냄비 집게와 파스타나 라면 면발을 집기 좋은 요리 집게가 신상 출시됐어요. 뒤집개는 평평하고 납작한 모양으로 뒤집개와 스크래퍼 역할을 동시에 하는 반달 뒤집개와 요리 초보도 예쁘게 뒤집을 수 있는 와이드형 뒤집개로 준비했어요. 활용도 만점에 요리 스푼도 준비했답니다. 다음은 수아르 나무 집게입니다. 홈이 파여 있어 미끄럽지 않게 음식을 잡을 수 있어요. 틈새 공간 활용하기 좋은 주방 코너 정리대입니다. 조리대 코너나 찬장 코너에 놓으면 조리도구 보관하기 딱이라고요. 다음은 선반이나 서랍에 걸 수 있는 키친타월 홀더입니다. 거리를 활용해 선반에 끼우거나 서랍장 윗부분에 끼워 사용하세요. 스테인리스 재질의 선반걸이 집게입니다. 총 2개가 들어있으며 선반에 끼워 장갑이나 수건 등을 걸기 좋아요. 주방 잡동사니를 간편하게, 인테리어까지 생각한 철제 바구니는 어떤가요? 과일 보관하기 좋은 원형 바구니와 양념통 보관에 딱인 사각 바구니, 팬트리나 주방 정리할 때 사용하기 좋은 바구니 3종으로 준비했어요. 양념통 보관 한 번에 끝! 원터치 2단 양념통입니다. 원터치로 뚜껑을 열 수 있으며 안에 스푼까지 포함이랍니다. 2단으로 깔끔하게 보관까지 완벽해요. 찌든 때 닦을 때 딱인 코코넛 병솔입니다. 솔과 집게는 분리가 가능하며 유리컵을 닦을 때 활용하기 좋아요. 거품기도 크기별로 신상 출시했어요. 약 30cm의 거품기와 약 13cm와 18cm 거품기 2개 세트로 준비했답니다. 양면으로 쓸 수 있는 실리콘 튀김 젓가락이에요. 튀김이나 볶음 요리를 할 때는 젓가락을, 스푼으로는 조미료를 넣거나 간을 볼 때 사용하기 좋아요. 마지막으로 대나무 수저 정리함입니다. 두 칸으로 나누어져 있어 숟가락과 젓가락을 구분해 넣을 수 있어요. 오늘 소개한 다이소 신상 어떠셨나요? 이 상품들이 더 궁금하시다면 지금 바로 전국 다이소 매장과 다이소몰에서 만나보세요. 그럼 안녕!